안녕하십니까. Y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11년 신년 축복 대성회가 힌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뜨거운 현장을 강유희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생애 부흥사회와 함께하는 초교파 신년 축복 대성회가 지난 1월 3일부터 6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2011년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거든 영의 소리인 줄 알아라. 주 강사인 윤석전 목사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과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 영육간의 축복을 얻는 한 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윤석전 목사를 비롯해 최두성 목사와 예수생애 부흥사회 고대원 조은철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작될 한 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철저한 회개와 기도로 뜨겁게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2011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닫는 모든 것이 삶 속의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 영육간의 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YBS 뉴스 강유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은혜의 축제로 풍성했는데요. 힌돌산 수양관에서 시작된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주일학교 유년부에 이르기까지의 성회 소식을 김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제68차 초교파 중고등부 동계성회가 지난 1월 10일부터 3박 4일간 수원 힌돌산 수양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수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기대에 찬 마음으로 수양관에 모였습니다. 새롭게 리모델링된 대성전은 학생들 맞을 준비를 다 끝내고 은혜 받고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훨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성전 빼곡히 모인 학생들은 첫 시간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어두운 눈 밝혀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회는 윤석전 목사의 애절하고 강력한 설교로 시종일관 은혜 속에 진행됐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세상 풍속과 마귀를 쫓아 시간과 물질, 육체를 노예처럼 내어주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인 것처럼 속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은 윤 목사의 애절한 설교에 그동안 지었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고 갖고 있던 모든 유해물을 스스로 내어놓았습니다. 부모와 선생님도 통제할 수 없었던 염색한 머리 또한 검은 머리로 염색하며 학생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은혜 받은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와 교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일꾼이 되어 이 땅에 만드신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교육관 1층에서 열렸습니다. 꿈을 이루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장항진 목사와 윤대곤 목사, 최용준 전도사가 드림 스피치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용준 전도사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꿈을 발견하자고 전하며 캠프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또 장항진 목사는 대중음악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며 무분별하게 흡수되는 문화의 폐해에 대해 낱낱이 밝혔습니다. 윤대곤 목사는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게임을 다루며 게임 속 캐릭터에 반영된 마귀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실을 눈으로 보는 듯한 실제적인 설교 말씀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자신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레크레이션과 찬양 콘서트, 성경 퀴즈 대회 등 다양한 행사도 있었던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는 매시간 웃음과 눈물, 그리고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유년부 제2회 예수사랑 캠프가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유년부 예배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한 이번 캠프는 영화 마태복음을 매일 30분씩 상영하고 신나는 찬양과 율동, 그리고 진실한 찬양과 기도로 은혜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유년부 이정화 전도사의 설교는
어린 심령에 죄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 보혈로 인한 구원을 심어주며 복음의 뿌리를 견고히 했습니다. 인형극과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웠던 캠프는 유년부 학생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알찬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친구들과 더욱 하나가 된 유년부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교제와 말씀 속에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YBS 뉴스 김아름입니다. 2011년 새롭게 기관이 개편되면서 묵묵하게 사랑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교회복지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권하나 기자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과 함께하며 예배와 모임 속에 서로를 섬기는 사랑부와 소망부. 지역사회의 재가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섬기는 이웃사랑부가 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장애인들의 부모들은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며 받은 은혜도 간증합니다. 저희가 장애를 가진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요. 또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나 오해, 편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오히려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또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아서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처럼 고통하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웃음치료, 미술치료, 부모교육 또한 찬양교실 등을 통해서 행복과 소망을 드리고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작은 소망입니다. 장애우들과 생활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다방면에서 후원해온 든든한 후원부와 올해 신설된 의료선교부까지. 교회복지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자를 돌보고 또 힘든 자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아마 건강한 사람 돌보는 것보다 훨씬 큰 하늘의 상이 있으리라 믿고 아주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교회복지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참 진주 같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복지실을 맡기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속에 넘는 축복과 주님 심정과 구름 일정이 불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12월 28일 저녁 교회 복지실 직분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 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들을 찾아갔습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어진이와 식구들, 장애와 독거 생활로 지하 단칸방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임혜경 성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겨자씨 사랑 나눔 후원금으로 마련한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장애인과 독거 노인들과 같은 소외된 이웃들을 복음과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회 복지실에서는 겨자씨 사랑 나눔 후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1회 이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후원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겨자씨 사랑 나눔은 교회 복지실에서 섬기는 장애인들이나 독거노인과 같은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돕기 위한 사역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5천 원의 후원금으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후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교회 복지실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장애인과 독거 노인들과 같이 어렵고 소외된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셨던 주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때입니다. YBS 뉴스 권은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 예배가 지난 1월 7일 연세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지역을 비롯해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경북, 강원 지역 연합 워크숍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 총재 윤석전 목사를 중심으로 전국을 투어하며 집회를 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우리 문화를 환기시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1월 8일 월드비전센터 4층에서 2011년도 남전도회 전도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기관별로 목표와 실천 방안을 세우고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한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남전도회가 부흥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동계성회 홍보를 위한 청년대학 연합모임 슈퍼스타 Y가 1월 9일 안디옥 성전에서 열렸습니다. 총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시상에는 새가족부가 영예의 1등을 차지했습니다. 슈퍼스타 Y를 통해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동계성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 받길 소원합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제35차 초교파 청년대학 연합 동계성회가 내일부터 1월 20일 목요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제1차 목회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세미나가 1월 24일 월요일부터 1월 27일 목요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열립니다. 최상의 은혜가 넘치는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윤석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 테이프를 소개합니다. 2011년 신년 축복대성회 축복을 명령으로 받으라와 지난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열린 제68차 초교파 중고등부 동계성회 나의 어두운 눈 밝혀주소서입니다. 복음선교실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충만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나를 해방하신 은혜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와 법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을 얻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청년성회가 시작되는데요. 연세중앙교회 청년이라면 모두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내 영혼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